세수율 있잖아. 잔머리 굴리기. 야, 어디 좀 걸리고? 그걸 잡아 완성해야 되니까 대본을. 그렇게 자 거기 먼저 연락. 왼손으로 왼쪽 손으로.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주시고. 세워가지고 좌회전으로 다시 쭉 늘어서 오른쪽을 쭉 바라보고 다시 한번 가운데로 하나 둘 이쪽으로 둘 다시 왼쪽으로 하나 다시 오른쪽으로 둘 앞으로 하나 해서 두 개 흔들어주고 다음 방향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둘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둘 다시 왼쪽으로 다시 앞으로 둘 강유지 앞으로 둘 뒤에 바퀴 끼고 앞으로 쭉 했다가 왼쪽으로 쭉 빠지고 바로 다시 한번 쭉 했다가 오른쪽으로 쭉 빠지고 둘 이어지고 이어지고 마디마디가 바닥에 닿는 걸 느끼면서 하나 찔러주고 쭉 펴면서 오른쪽을 쭉 바라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위로 쭉 올려서 좌우로 발 해서 쭉 다시 한번 쭉 손 바꿔서 다시 한번 앞으로 쭉 뒤로 흔들어주고 다시 한번 반대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 왼쪽까지 흔들어 다시 오른쪽 발 뒤꿈치고 들어 왼발 뒤꿈치가 자 쭉 무릎을 서서 구부리면서 더 크게 흔들어 줍시다 자 몸을 한번 흔들어서 흙물이 뭐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죠? 뭐뭐죠? 그 다음에 장고 목 네? 네, 그렇죠.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사물놀이라고 얘기되는데 사물은 쇠징, 장고, 부. 그 풍물판에 나갈 때 순서도 그 순서로 나가요. 쇠가 제일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징이 따라 나가고 그러니까 쇠붙이로 된 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가지고 바퀴가 나가게 되죠. 쇠붙이의 성격은 이제 좀 맑고 쨍쨍한 소리 그 중에 높은 소리를 꽹과리가 내고 낮은 저음을 징이 내죠. 마찬가지로 가죽악기에도 장부가 높은 쪽을 맞고 북이 낮은 쪽을 맞춰지죠. 쇠와 장부는 장가락이 많이 들어가고 징과 북은 원박을 주로 치는 큰 박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특히 징은 이제 원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악기의 각기 특성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제 가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그 풍물의 집단성을 얘기하게 되는 그런 의미죠. 물론 다른 악기들도 대부분 다 독주를 하게 되지만 합주를 하게 되지만 그와같이 특히 풍물에 있어서는 같이 어우러져야 그것이 이제 서로 소리가 딱 어우러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고 뭐 벚고 이런 얘기 했듯이 풍물이 일렬로 쭉 행진을 해간다, 길로를 해간다 라고 하면은 맨 앞에 이제 큰 짓대가지요. 옛날에는 농자 천하지 대본야가 무슨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에서 제일 근원이다 라는 그런 글자가 쓴 깃발이 맨 앞에 가고, 혹은 농기가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큰 그 마을의 상징을 표현하는 그런 깃발이죠. 굉장히 큰 깃발들이 있는 마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깃발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라고 조그만 이런 그 삼각형의 일종의 이제 장군을 표시하는 그런 영을 전하는 연기들이 가고, 그게 이제 삼세 이제 지금 여러 명씩 쭉 따라가는 것이 풍물대의 행진이고, 그 뒤에 이제 소고와 잡색 놀이들이 따라가죠. 잡색 놀이들은 일종의 이제 가장행렬 같이 대포수라든지 아니면 조리중 또는 양반 이런 사람들이 그 뒤에 복색을 갖추고 따라갑니다. 일종의 놀이꾼들, 탈놀이를 하는 놀이꾼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중에 제일 판을 이끌어가는 게 이제 대포수다라고 얘기하는데, 큰 사냥하는 총을 잡고 이렇게 얼르고 다니는 그런, 머리판에 들어와라라고 얼르고 다니기도 하고, 또 괜히 끼어든 놈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풍물패의 구성이고, 대부분 마을에서 풍물을 치게 될 때 그러한 이제 구성을 해서 길놀이를 해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구체적인 가락과 걸음새, 뭐 진, 이런 것들을 오늘 풍물을 쳐본 사람. 조금씩 어느 정도. 가락 이름은 다 알 정도로 특징을 잡아봤으면. 원래 풍물패? 맨날이나. 그 점이 얼마나 돼요? 연습만 2년 되는데요. 열심히 안 쳐가지고. 고급적으로 치지는 않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가락은 대부분 알 테니까 그 가락의 의미와 그다음에 우리가 마당국 교실을 하면서 풍물을 왜 배워야 되는, 왜 연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당을 짜거나 아니면 또 연극적인 장면에서도 풍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풍물과 그런 연극적인 장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해보자 라는 거죠. 우선 일체 하면 그냥 하나씩 치고 들어가는 거죠.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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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을 얘기하는데 하나씩 치고 들어갑니다. 아, 이제 이체의 한 휴머리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보통 품을 치면서 사설하는 경우가 있죠. 쥔쥔 분여서 물 한 줄만 갈라요.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따라해 보라고. 쥔쥔 분여서 문 한 열면 갈라요. 쥔쥔 분여서 문 한 열면 갈라요. 이게 이제 주로 문꽃 칠 때 또는 걸리, 요새 길거리 걸리기 다니잖아요. 걸리 다닐 때 그 앞에 가서 막 힘을 쨍쨍쨍쨍쨍쨍 쳐놓고 쥔쥔 분여서 문 한 열면 갈라요. 쨍쨍쨍쨍쨍쨍쨍쨍 하면 이제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쳐달라. 대문 열고 이렇게 쌀에다가 촛 꽂아가지고 받쳐들고 나와서 해놓고 불려치고 문고 치고
부엌에 들어가서 뭐 좋아한 것을 치든 새 것을 치든 이렇게 치고 술 한잔 얻어먹고 놀고 또 나오고 이런 구조로 갈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새 랩이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랩이 유행을 하는데 랩은 그러니까 한국말을 랩으로 막 읽어놓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걸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되게끔 딱 맞춘 구조 그게 주인진 문여서 문안 열면 갈라요. 이게 이제 덩덩 풍다쿵 덩덩 더더더덕 덩덩 풍다쿵 덩따덩따 풍다쿵 요 치는 가락하고 딱 맞아 들어가서 그 입장단하고 맞는 거죠. 이런 거를 입장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뒷머리에 맞는 게 별따세 별따세 하늘 잡고 별따세 한번 해보세요. 별따세 별따세 하늘 잡고 별따세 장단이 맞춰야지 강약이 별따세 별따세 하늘 잡고 별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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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잡고 별따세 자 그거를 장단으로 쳐보세요. 덩덩 처음에 진진 문여서 문 알려면 갈라요 합시다. 덩덩 덩따덩따 천천히 한국말의 그 구조하고 장단 구조하고를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락을 좀 가르쳐 주시죠. 일단 가락을 먼저 하는데요. 아까 입장단 많이 했잖아요. 입체하고 삼체하고 그거 아시죠? 또 아는 거 뭐 있어요? 모방진, 국거리 한 이 정도 그럴까요? 인사. 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인사는요. 안녕, 안녕,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딱. 인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딱! 딱 지인할 때 옆 사람 머리로 지인 잡아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시작!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지인 너무 멀어서 안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너무 추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체 강약을 좀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만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말도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약을 딱딱 해줘야 발음하고 장단하고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장단 없이도 우리 발음을 그렇게 해서 말에 강약을 탁탁 줘서 하면은 그런 운을 타는 재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약을 더 확실히 넣어서 어디 들어갈까요? 딱 쳐줍니다. 원박에 원박 덩덩 덩덩 덩덩덩 딱신 맨 앞에 보통 훈물은 앞에 보통 강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박에 강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에 안녕 이거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계속 한번 해보죠. 그럼 강을 생각하면서 시작!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징. 네, 그 다음에 이체가 되죠. 아까 일체는 들어오셨죠? 일체는 그냥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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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그러면 점점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는데 이거는 그 빠르기가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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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이렇게 네 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네 번이 또 조금 더 빨라지고요. 계속 빨라지면서 이렇게 계속 빨라지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좀 일체를 같이 저거를 천천히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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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빨라지고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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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이체. 이체는 아까 하신 것처럼 진진 문 여서 문 안 열면 갈라요. 네, 됩니다. 입장단을 강약을 줘서 맨 첫 방에 강이 들어간다 그랬죠? 첫 방을 강하게 하면서 시작! 진진 문 여서 문 안 열면 갈라요. 근데 이거는 입장단을 한 그대로 치는 거예요. 이 말하면서 같이 쳐보죠. 시작! 진진 문 여서 문 안 열면 갈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삼체 어떻게 해주세요? 땅금 다시입니다. 그러면 한번 강약을 두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을지병원에서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땅도 땅도 내 땅이야 주선 땅도 내 땅이야. 네, 거기서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주선 땅도 내 땅이다. 삼체는 앞에 그 섣박하고 마지막 따가 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고 입장단에 강약을 두어서 손바닥도 같이 치면서 해보죠. 시작!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땅도 땅도 내 땅이다. 다음에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국거리. 네, 국거리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치거든요. 근데 보통 많이 아는 입장단이 뭐가 있어요? 돈 기다려 돈 나라를 기다려 예, 그래서 나 그거는 입장단을 좀 쉽게 일단 해보죠. 그래서 원래는 덩기다, 덩다다다다, 덩기다, 붕따붕 이렇게 보통 많이 치는데요. 그거는 이제 덩기다를 세 번 쳐도 되고 덩다라라라 이걸로 계속 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에 덩다다로 된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장단은 얼시구 덜시구 지화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되는 거죠. 일단 얼씨구 절씨구만 해봅시다. 시작! 얼씨구 절씨구 지화가 좋다. 예. 근데 이거는 덜썩 하면서 목걸이는 어깨 춤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덜썩 거리면서 시작! 얼씨구 절씨구 지화가 좋다. 예. 자, 이 노래는 이따가 맞춰가지고 국거리 맞는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방진. 오방진은 술술술맛 있다 보라 마셔라 화끈하게 술이 맞다 맞다 술맛 좋다 멀시고 저시고 술맛 그거요 취한 거. 그럼 앞에 부분 한번 해보세요. 술술 술맛 좋다 부어라 마셔라 마끈하게 술맛 좋다. 술술술술 술맛 좋다. 예, 술꾼의 노래 재수기가 안 와가지고 섭섭하네. 그럼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해봅시다. 맞춰서 시작. 술술 술맛 좋다 부어라 마셔라 마끈하게 술맛 좋다 술맛 좋다. 네, 거기 꺽꺽 하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어라 아니 술맛 좋다 한 바퀴 쉬는 거거든요. 근데 할 때 할 때 딱 치는 거예요. 거기 해볼까요? 뒷부분만. 술맛 좋다. 꺽꺽거리는 거. 거기는 이제 그 술을 많이 마셔봤을 테니까 그 기분을 살려서 시작. 술맛 좋다.
해가지고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삼체를 가지고 그 악기를 나눠가지고 한번 입장단으로 쳐보도록 하죠. 뭐 치셨었어요? 이것저것 다른 것 같은데 같이 맞췄어요. 그냥 장구 칠게요. 장구 치신 거요? 쇠 쳐보신 분? 네, 그럼 쇠 하시고 장구, 그 다음에 뭐 해줬어요? 주민 씨는 뭐 쳤었어요? 품을 쳐주셨어요? 장구 쳐주고 장구 두 분 치고 지인 치세요? 들어가지. 자, 지금 그건 받아드릴게요. 네, 원동만 치는 건데 삼체는 아까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쇠도 마찬가지로 그냥 쳐주시면 되죠.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장구는 덩덩덩다다덩덩다다. 그럼 조선 땅도 내 땅이다로 하면은 그렇게 되고요. 근데 보통은 그냥 덩덩덩다다 덩다다 덩다다 이걸로 많이 외우셨죠? 네, 그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징은 덩덩덩다다 덩다다 덩다다 이렇게 두 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한번 장 치면서 나머지 그 가락이 쫙 쳐질 동안 그 여운이 계속 남게. 이분은 지. 지금 이렇게 울면 되고요. 네, 북은 어떻게 치나요? 덩덩 덩덩 이렇게 그러셨어요? 덩덩덩 그러셨어요? 덩덩덩덩덩 이렇게. 자, 그러면은 상세의 신호에 맞춰가지고 입장단으로 네, 그다음에 이것도 같이 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 한 번을 딱 해주시면 나머지 분들이 쭉 따라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 박수를 네. 네. 아니, 말도 하세요. 따라 안 해? 네. 다시 해주세요, 다시. 네. 나 조선 땅도 내 땅, 어이! 악기를 가지고 그만하자. 나 이거 치기 싫다. 이걸 딱 치도록 주셔야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 원래 이제 풍노를 처음 배울 때 악기를 들고 배우니까 악기여 해가지고 악기 가락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가락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이 손뼉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이렇게 저기 보면은 아프리카 그 타잔 보면은 치타가 엉덩이 탁탁탁 두드리고 막 쫓아가는 이런 동작, 뭐 이런 것들도 다 장단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여기저기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동작, 애기들이 이렇게 건지건지 하거나 손뼉을 치거나 뭐 이런 장단들이 대부분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장구 맡겨놓으면 그냥 두드리면 그냥 상체로 막 두드린다. 이런 거가 그 이 장단의 기본이라는 거고 그 호흡에 그 사람이 인체를 움직이는 그 호흡의 가락들이 서로 맞춰 들어가 있는 것, 그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날의 풍물 장단의 그 여러 가지 기교들이죠. 자, 그러면 이 가락이 간 것을 소리로만 들을 게 아니라 이제 몸짓하고도 연결된 것, 이것이 그 이른바
작품물의 여러 가지 춤이나 걸음새나 이런 것일 텐데 특히 춤이 나오는 것은 다리의 굴신으로 춤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 탈춤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선 걸음새 중심으로 장단에 맞춰서 한번 움직여보죠. 선반 대부분 쳤었죠? 앉아서는 치기 아니고. 자, 오늘 악기가 없으니까 더욱더 발걸음에 잘 신경을 쓰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요, 먼저 춤과 풍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몸의 움직임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건 이게 오분도등이거든요. 그걸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 넓이 정도는 좀 편하게 좀 벌리신다면요, 그 올라갈 때도 약간 꼬부렸다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되지도 않고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딱 선 상태에서 그대로 쫙 이렇게 잘 안 되면 한번 앉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발을 너무 딱 벌리지 말고 이게 근데 엉덩이 너무 약간 오므려요. 예. 그러면은 편해요. 이게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 무릎을 딱 벌려가지고 화장실에서 편하게 네. 딱 앉아있는 자세 뒤끝에 앉아있어요 화장실에서? 뒤꿈치 발끝 뒤꿈치 다 딱 되고요. 네, 풍물에서의 그런 그 각자의 힘이나 모든 그런 거는 이렇게 여기 발을 내서 나온다고 그래요. 발이 항상 안정적으로 발바닥이 딱 땅에 닿고 그걸 탁 차는 그 힘에 의해서 모든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그거를 걸러주는 데가 여기 무릎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쫙 일어나보세요. 스톱! 네, 조금만 더 일어나시면 예, 좋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안정된 자세로 해서 자, 들이마시면서 위로 올라와요. 들이마시면서 위로 쭉 내려가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 이제 박자를 타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그냥 저절로 숨이 되는 거죠. 얼시고 절시고 지 맞아 조 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얼시고 네, 좋다. 자, 처음엔 좀 힘들 텐데 이걸 숨쉬기하고 잘 맞춰서 하면은 이제 그 힘이 안 들게 돼요. 다리 근육, 다리는 발달하게. 왜 숨쉬기하고 맞춰야 되냐면 우리가 에어로빅을 유산소 운동, 산소를 들이켜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에어로빅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 고군도둠도 하면서 호흡하고 맞춰갈 때에 그게 이제 그 단전 깊숙이 호흡이 되기 때문에 그 피곤이 안 쌓여요. 그래서 춤을 추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유관순 교수 작가 갔을 때도 밤새워 지조를 했는데 수사관은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그 60대 먹은 아줌마가 그냥 버티더라. 그 이유가 뭐냐? 춤을 추면서 호흡이 단련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처음에 좀 힘드는데 이제 이 호흡을 단련해 놓으면은 오히려 이게 힘이 덜 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호흡을 단련할 만큼 우리가 연습할 시간이 지금 안 되지만 매일 조금씩 이렇게 호흡하고 연결시켜서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훨씬 다리가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5분도 등이었습니다. 기본이는. 자, 그러면은 걸어 나머지는 걸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걸어 풍을 갈 때 저기 촉박을 무슨 말로 넣으셨어요? 가다 보면 맞을 텐데? 그냥 저는 왼발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왼발로 하겠습니다. 그냥 왼발로 걸어보죠. 그 걸을 때요 이게 이렇게 까치발로 불안하게 걷거나 그러지 마시고 콱콱 짚어서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쾅 짚으라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그 발의 처음에 디딤새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에서 힘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발바닥이 땅바닥에 쫙쫙 붙는다고 네. 생각하고 걸으세요. 덩덩 그래서 딱 짚어주고 쿵따쿵 바로 해보세요. 같이 시작. 덩덩 딱 짚고 그 다음 발이 쿵따쿵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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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걸음으로 덩덩 쿵따쿵 쿵따쿵 덩덩 쿵따쿵 덩덩
약간 태극증이 주도로 해버렸는데 그럼 이따가 좀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체는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이렇게 되죠. 지난번에 이건 많이 해본 거죠? 그냥 걸어갈 때. 자, 땅도 땅, 그냥 걸어보죠. 땅이다. 땅도 내 땅이다.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이다. 자, 지금 그거 저기 할 때 앞발을 먼저 뒤져서 되게 불안하게 걷지 마시고 뒤꿈치로 타. 따다다 서동 정 따다다 성동 정 따다다 성 따다다 따다다 자 손을 움직여서 들어서 어깨춤을 추면서 정정 따다다 따다다 자 이때 저기 첫박 있잖아요 그 강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돌시고 지하다 다. 자 그거는 이제 큰 걸음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호흡이 가쁘고 힘들잖아요. 이제 중간에 느린 거를 치면서 이제 좀 호흡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거리 걸음은 처음에 이제 그 크게 뛰어요. 그 일단 그 박자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얼시고 한 발씩. 지하자죠. 자 거기 얼음이 아니니까는 쾅쾅 뒤져요. 이렇게 살살 그냥 뭐 깨질까봐. 자 좋다 얼시고 절시고 지하자. 이걸로 크게 허이 얼시고 절시고 지하자 좋다 얼시고 절 지화자 좋다 시고 절시화자 좋다 시고 절시고 숨을 쉬면서 발을 그대로 움직이면서 사랑말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시고 절시고 시작 얼시고 절시고 지화자 좋다 신바람이 절로 나고 너를 만나면 하이가이가 주둥실 좋으시고
것처럼 막 불안하게 그렇게 걸으면 안 되는 거. 바까지가 맛있는데. 쫓겨난다며? 바까지 마. 기왕에 쫓겨날까지 이제 뭐. 자, 이게 국거리가 되겠습니다. 국거리 이제 흥겨운 그런 바라이고요. 무게중심을 확실히 이렇게 네. 옮겨주면은 더 춤이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무게중심 완전히 넘어갈 때 한 발을 살짝 뛰고 이렇게 한 발을 선다는 기분으로 서면 그리고 옮길 때 쭉 뻗어서 다시 옮기고 오금을 쭉 올려서 옮기면 되죠. 자, 엉덩이 이쪽으로 실로 저쪽으로 실로 자, 이쪽으로 실로 이쪽으로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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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잘 자리를 대야 무대에 걸어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서고 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다음에 남은 게 오방진인가요? 네, 오방진을 하겠습니다. 오방진 할 때 조금 앞장간 그런 거 하죠. 검, 낙, 낙 이런 거.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네, 너 제대로 그랬어요? 네? 그건 잘했는데 따라가면 되지. 자, 갑시다. 자, 한번 해보죠. 이거는요 처음에 갈 때 엉이다 딱 거기 가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이아몬드 스텝 아시죠?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 딱 놓고 왼발 뒤로 떼고 오른발 뒤로 네, 왼발 앞으로, 다시 오른발. 계속 왔다 갔다. 또, 갈까 말까 그런 거죠? 딱, 이것만. 자, 딱, 딱, 또, 딱, 딱. 이게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덩, 다음에, 어떻게 되죠?
덩 덩을 덩 따다로 바꾼 거거든요. 그것만 뒷장면을 빼고 그 앞부분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 장면 먼저 덩 따다 쿵따쿵 덩 따다 쿵따쿵 덩 따다 쿵따쿵 덩 따다 쿵따쿵. 네. 이거는 아까 했던 거 알죠? 덩 따다 쿵따쿵 따다 쿵따쿵 이걸로 해서 이게 쭉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앞에 상세를 따라서 계속 쫓아오게 되는 거죠. 쫓아오면서 이 달팽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그 걸음새만 일단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따 짐풀이를 하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또는 저기 뭐야 먼 거리를 달려간 걸 표시할 때 짧게 가면서 그렇게 갈 때 많이 씁니다. 이 장단 걸음 거리는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요. 장단은 막 빨라지는데 실제 가는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왜냐면 발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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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발을 이렇게 넓게 뛰면은 이상해져요. 네. 그러면 이어서 아까 이제 몇 개 움직임을 가져봤는데 장단을 치면서 그냥 장단만 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걸 짐풀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해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풍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짐은 원진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때 이렇게 안 돌아가고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그 다른 하나의 진을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원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른 걸로 갔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요. 기본적이고 아까 왜 지나갈 때 이렇게 갔다 왔다 한 거 있죠. 이게 이제 생김새가 한문의 을자 같이 생겼다. 자, 보세요. 네, 을자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진은 동그라미죠. 네. 을자진은 한문자 을자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밟아간다고 을자진이에요. 그 다음에 뭘 설명해야 됩니까? 태극진은 태극의 모양이 그래서 태극기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죠. 태극기 그래서 요 태극의 요 모양대로 이렇게 가는 거를 태극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가서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다시 가는 요게 태극진입니다. 태극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달팽이. 달팽이는 이렇게 틀었죠. 달팽이 집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달팽이 진은 이렇게 몰려 들어가서 똘똘똘똘 마른 게 달팽이 진입니다. 달팽이 진을 풀어 나올 때는 똘똘똘 말았다가 다시 그대로 거꾸로 풀어 나오면 달팽이 진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고 들어갔다가 그대로 풀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눔진. 나눔진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어가다가 양쪽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하나씩 엇갈려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일렬로 가다가 하나는 여기 가고 하나는 여기 가고 차례차례 나눠가는 게 나눔진입니다. 모르는 거 없죠? 네, 그냥 삼체로 그런 짐풀이는 다 삼체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뭔가 괜히 사람이 많은 것 같고 풍성하게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지나갈 때 느낌을 보세요. 요리 오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다시 그 다음 을자 딱 꺾을 때 싹 꺾어야 됩니다. 똑같이 보세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저기 첫 승세랑 같이 이렇게 태극진 들어갑시다. 태극진은 이렇게 말아서 태극무늬를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밟아서 그대로 앞사람 발끝하고 그대로 밟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태극진이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이 거꾸로 만들어졌잖아요. 다시 한번 트럭진을 해주면 다시 또 원래대로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왔을 때는 항상 여기 거리를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 나눔진은 양쪽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 나눔진에 나눈 다음에 지난번 저쪽 극장에서 이렇게 밀려가고 또 밀고 오고, 그걸 이렇게 밀려를 서서 밀고 또 밀리고 한다고 해서 미직이라고 합니다. 그걸 서로 밀려갔다 밀려갔다 하는 미직이고, 이게 또 쫙 흩어졌다가 쫙 해서 팍 부딪혔다가 서로 지나쳐가는 수가 있죠. 또 그걸 가세치기라고 합니다. 이 팔 보면 가세가 탁 쫙 자르는 것 같은 가세치기라고 그러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느낌의 변화, 즉 이 진풀이를 해서 큰 풍물판에서는 그 진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느낌의 변화를 주기도 하지만 보여주는 걸로. 근데 실제로 풍물판이라는 것은 다 같이 들어가서 노는 판이기 때문에 진 속에 있을 때 자기 느낌이 어떤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뛰기만 하면 굉장히 숨이 차고 힘들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원진을 막 돌다가 달팽이진으로 쫙 가면은 점점점 쫙 가면 가운데 들어가면 덜 힘들죠. 조금씩 뛰니까. 그러다 밖에 나오면 또 굉장히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막 뛰어가다가 또 짧게 뛰다가 또 막 뛰어가고, 이런 것이 이제 같이 판에 어울려서 놀 때도 그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게 풍물판에서 호흡의 흐름이죠. 계속 뛴다고만 해가지고 그게 신나는 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뛸 때 뛰고 쉴 때 쉬고, 이런 그 흐름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런 게 있어요. 밖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 달팽이진 짜서 가는 거 보면 얼마나 막 그 뭐라 그럴까 생방감이 이렇게 촥촥촥 짜져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서 안에서 뛰는 사람은 그 안에서 쫙 짜여질 때는 동작은 작고 기운만 팍 솟아 오르다가 다시 밖에 나가면 또 막 크게 뛰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흐름의 조절, 흐름에 따른 재미입니다. 풍물판에 이제 이런 것이 진풀이의 그 맛이죠. 막 짜여졌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이렇게 하는. 실제로 진풀이라는 것이 병영놀이의 그 진풀이로서 처음에 아마 도입이 됐겠지만은, 그 판을 짜고 흐르고 풍물 가락을 조절하고 할 때는 그런 흐름의 조절, 그 판의 흐름의 조절,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고 달고 맺고 풀고 라고 얘기하죠. 내고 달고 맺고 풀고 할 때, 낸다라는 것은 이른바 그게 저기 얘기하면 발단에 해당합니다. 즉 뭔가 탁 던져낸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달고는 좀 이제 쳐올린다, 전개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맺고 절정에 탁 아주 힘을 쫙 맺어 올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풀고 다시 상체로 쭉 풀어준다거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진풀이의 가락의 흐름도 진풀이와 함께 그런 가락의 흐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는 게 보통 우리가 그런 놀이를 진행해가는 흐름이죠.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풍물판의 그 흐름을 짜는 겁니다. 자, 맞아, 진풀이를 할까요? 네. 하지 뭐. 어디까지 했냐? 근데 흐름진까지 했죠? 네, 달팽이진 하면 됩니다. 네, 달팽이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 오방진 할 때 가볼 때요. 이렇게 오방에서 동서남북 중앙에 다섯 군데를 보통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달팽이진 할 때에는 전체 큰 원에서 이게 같이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면서 말아서 완전히 다음에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싶다. 아니 근데 내가 딱 치면 다른 사람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야 달팽이가 되지. 걔가 가면은 이게 지금 달팽이가 안 됐잖아. 다시. 상세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호흡을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눈치컷 쳐야 돼요. 풍물은 지멋에 그냥 겨워가지고 혼자 막 치면은 이렇게 찌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전체 호흡을 맞추면서 다시 덩덩 담다 덩덩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이 큰 원 바깥에랑 거의 비슷하게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딱 들어간 다음에 섰다 딱 서서 이게 이상하게 만들어져야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거 한번 내치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풀어서 나가는데 이제 거꾸로 좀 나가게 되죠. 이 안에서 작게 태극진이 그려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찾아 나가야 됩니다. 상대가 이제 중간에 낑기게 되면은 이제 또 다시 엉망이 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나누시는 상대는 아니 계속 쫓아보세요. 상세만 쫓아오다가 이제 내가 상세가 딱 꺾어서 중앙으로 딱 가면은 그대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맞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야. 선두가 돼서 이제 딱 나눠지고 한 명 오고 서로 놔두고 서로 나눠서. 근데 이게 중간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근데 중간에서 어디지 나는 이러면서 이렇게 찾아 아니구나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상세가 여기까지 딱 왔잖아요. 여기까지 딱 온 다음에 딱 이렇게 나눠져서 가야지. 진짜? 합쳤다가 한 번 더 봅시다. 예, 네, 일단 또 원을 또 만들어 봅시다. 여기, 아, 여기서 합쳐야지. 합쳐서 들어가면 되지. 네, 합쳐서 돌아와. 다시 들어가죠. 이게 맞죠? 그럼 제가 가죠? 그럼 그냥 또 한 줄로 만들어요. 들어가나요? 왜 제가 이렇게 하죠? 아니요. 결국 내가 아까 맞게 쓴 거야. 내가 저쪽으로 가야 했던 거야. 아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짝! 안으로 지나가세요. 네, 격발리면서. 조금 나란히 아, 이리 오시면. 이리 오세요. 그 다음에. 아니요! 아, 그렇게. 따라와요, 따라와. 그 다음에 딱 꺾어져서 앞으로 갑시다. 합치지 말고 딱 나눠지면은 딱 나눠지게 되죠. 그절로. 그죠? 자, 이렇게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기. 밀어? 네, 이건 상태가 먼저 미는 거예요. 날라가면 어떡해요? 어떻게 밀어서 그래요? 어떻게 밀라고. 그래서 이거 무슨 미지기의 아주 유아틱한 우리 집의 외환이 외환이. 이게 딱 되는 거죠. 미지기 할 때. 입장단을 우리 집의 외환이 외환이로 하겠습니다. 네, 상세가 먼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상세가 밀 때는 이걸 막 열고 쳐요. 그다음에 밀릴 때는 딱 맞고서 이제 발소리가 크게 이렇게 들리게 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상세니까 여기서부터 밀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의 외환이 시작. 우리 집의 외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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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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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곳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딱 한 상세가 딱 하는데 다르면서 뭐 따라오죠? 따라오는 거 말고 따라오지 말어. 좋아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딱 그걸 이제 딱 맺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딱 사인을 보내는 거야. 딱 따라와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딱 따라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가 그냥 여기 얘네가 오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가는 거지. 간 다음에 이렇게 따라와야지 모양이 완전하고 그대로 완성해야 되죠. 자, 쉬었다 가자. 그럼 이제 다 앉으라 그래요. 앉아라. 이렇게 앉으면은 그 이제 상세가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어, 자기는. 그러면 이제 부세나 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딱 뒤로 돌아서 이제 치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네도 이렇게 나를 향해서 보면서 일어나서 이제 오는 거지. 따라오는 거지. 그다음에 자네도 이렇게 딱 따라서 여기 뒤를 내다라 붙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엮어서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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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 이거는 놀이에서 강강술래 보면은 고사리 꺾기가 다 있습니다. 그거랑 거의 비슷하죠.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 중에 뭐였더라? 새끼 꼬기. 새끼 꼬기.
청어 여기 청어 불빛. 자, 그냥 제가 아까 알아서 제 흥에 저었을 때 그냥 난장 두기를 해서 막 이렇게 진이 어깨에 흐트러트려요. 그래서 막 놀다가 이제 상세가 이제 그만 놀고 가자. 그러면 이제 지인 있는 데로 또 이제 간다고. 그러면 이제 계속 따라오는 거야. 이제 부엌 그런 거 따라오면서 다시 또 이제 진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진을 짠다 할 때 상세가 돼서 쇳가락을 친다 할 때 여러 가락을 막 치는데 그 보통 이제 고수 상세 잘 치는 사람들이 가락을 쭉 치면 그 가락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승님한테 배웠습니다. 스프 선생님 언제 가르쳐서 그런 걸 연구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가락은 저 뭐 임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전주 갔다 오는 길을 따라가면서 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산골에서 넘어가지고 넘어서 들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전주까지 갈 때 친다. 그러면 사흘 밤낮을 걸어갔다 왔다 라고 할 때 사흘 밤낮을 걸어가면서 계속 쇠를 장난을 친다. 그럼 그 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르막이 있고 내르막이 있고 또 아까처럼 쉬었다 가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 느낌을 다 가락에 담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올라갈 때 힘들면은 흰머리 가락이 늘어졌다가 삼체 됐다가 또 더 늘어져서 꼬리 됐다가 또 막 올라갔다 뛰어 내려가면 막 가락이 빨라졌다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되고 그다음 언제 그렇게 돌아다녔겠는가 농촌마을 사람들이 라고 생각해보면 대개 사부에 사부에 사부 정도 되면은 이제 나이도 따져보면 한 동학 시대가 돼요. 한 100년 전쯤 그때 이제 이 풍부를 치고 동학군에 참여를 한다 라고 할 때 매치를 삼넘고 이렇게 해서 좀 행진을 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풍물에 여러 가지 진법이나 병영거리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관에서 하는 그런 분산놀이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한편으로 이조 말에 동학군이나 아니면 의병 그 부시나 이런 거 할 때에 이제 그런 행진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런 가락들을 길게 친 건 그런 산을 타고 가는 느낌을 그대로 가락에 담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가락을 새로 그렇게 짤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병원에서 1층에서 2층 올라갔다가 2층에서 돌아서 3층 갔다가 또 뭐 이렇게 계단을 걸어서 내려온다. 그걸 가락으로 한번 짜보자. 그럴 수도 있죠. 복도를 쭉 갈 때는 뭐 3층 정도로 간다면 계단을 올라갈 때는 뛰어 올라간다. 그럼 힘을 흘려 탁탁탁탁탁 뛰어 올라가겠죠. 계단 뛰어 올라가는 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뛰어 올라가 볼래요? 참 되니까. 계단 뛰어 올라가는 가락. 자, 한번 쳐봅시다. 우리 일장난으로. 흰머리로 올려버리지 뭐 몸도 건장한 한번 뛰어보지 뭐 일어나서 입체 안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입체 입장을 쳐주면 그거 맞춰서 뛰어 올라가면 돼요. 자 건장하고 시공도 네. 아니 그러니까 장단을 쳐줘요. 그러면 뛰어 올라가 장단에 맞춰서 손 장단 칩시다. 아 근데 어디 그냥 뭐 계단을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보세요. 제가 장단 쳐줄 테니까 한꺼번에 3쪽씩 뛰어 올라가 자, 원래 시험을 자, 저 장단 상세가 장단 칩시다. 강동 기타공으로 지금 올라가 봐요. 시작.
산채로 걸어가느냐, 휘몰리로 걸어가느냐, 북거리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그 느낌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장단에 따른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1차적으로 그 어떤 이 가락의 느낌에 따라서 이 동작이 달라지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설정한 가락의 내용에 따라서 휘몰이라서 다 빠른 건 아니죠. 휘몰이 가락을 치더라도 걸어가는 느낌이 터덜터덜 걸어가면 오히려 터덜거리면서 가는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장단의 변화에 따른 그 느낌입니다. 그런 것들이 똑같이 장단을 쓰면서도 일정한 극중 장면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장단의 흐름과 그 흐름의 관계, 그 다음에 장단의 느낌에 따른 동작, 뭐 이런 것들이 풍물을 극중에 써먹을 수 있는 그 내용이다 라고 했고, 풍물 자체가 아까 쭉 다시 그 얘기한 걸 한번 검토해 봅시다. 처음에 가락이 있죠, 장단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입장단의 사슬이 있습니다. 주인빈 문여서 문안영은 갈라요. 별따세를 살다 보겠다세 이런 것처럼 땅도 내 땅이다.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말을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한국식 랩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그 장단에서 말을 지어내는 것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판소리 아니리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판소리 아니리는 아니리 얘기 들어봤죠? 판소리에 보면은 말로 쭉 해설을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숙종대왕 지구처의 사또자재 도련님 한 분이 계셨으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대목이 아니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이제 창으로 나가죠. 소리 이렇게 하는 거. 창도 느린 게 있고 빠른 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느린 거나 빠른 그런 장단에 따라서 소리, 즉 음악적인 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락만 딱딱 잘라서 안일이라고 해서 사설로 넘어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장단과 말의 이 사설과 딱딱 맞춰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얘기하는 사람은 미국의 랩이 우리나라의 판소리의 안일하고도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다른 이유는 음악적 구조가 다른 겁니다. 즉 한국말의 음악적 구조에 맞게끔 하려면 뭐 사설 구조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거를 몇 개를 짜볼까요? 한번 오늘 네, 그걸 한번 짜보기를 하고 이따가 이제 그런 그 가락에 따른 사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락에 따른 몸짓으로 춤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 걸음새를 배웠는데 걸음새에 따라서 그 상체는 이제 하체가 그런 걸음걸이를 걷게 되면 이 상체는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장단에 따라서 그 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 내용이 있죠. 내용 그 아까 얘기한 뭐 저 멀리 동학 농민군에 따라갔다 온 기분을 새가락으로 쭉 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언제 그 노조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쭉 그 사업장 내로 돌아다녔던 기분을 풍물로 한번 쭉 연결해보자라든지 또는 우리 그 어떤 노동조합 살을 쭉 풍물로 한번 연결해보면 어떤 느낌이 될까? 막 치켜 올라갔을 때도 있고 한참 또 침체했을 때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또 끌어올렸을 때도 있고 이런 느낌들을 쭉 풍물 가락을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과정을 한번 풍물 가락으로 쭉 엮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눈을 감고 가만히 쭉 그 들려오는 가락의 순서에 따라서 엮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장면으로 앞에서 쭉 생각한 장면들이 있죠. 갈등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싸움 구경 좋다. 뭐 싸움 구경이 사람들의 재미를 끌어들인다. 라고 한다면 풍물 가락의 순서로 우리의 그 싸움 과정을 갈등 장면 과정을 쭉 한번 또 엮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쉽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가락의 흐름의 조절로 또 그 속도나 아니면은 그 어떤 붓과 가죽, 쇠가락과 가죽가락의 차이랄까 뭐 이런 것들로 어떤 그런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내용이죠. 그런 게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한 장단에 따른 사설이 있습니다. 사설이 있고 그 사설이 더 가락을 더 많이 타게 되면 노래가 되죠. 노래로 된 것들이 아까 사랑가처럼 아예 국거리 장단 또는 그 삼체 장단에 딱 들어맞는 노래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안 맞지만 지금 현재 노래운동에서 쓰이고 있는 행진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삼체나 휘머리랑 맞춰보면은 또 맞아 들어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곡에 딱딱 다 잘 들어맞으면 우리가 노래를 써먹기가 참 좋을 텐데 잘 안 맞아 들어가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반만 친다든지 맞춰 들어갈 수는 있죠. 이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즉 아까 비나리 쪽의 사설이나 아니면 그런 사설들을 더 이제 그 리듬을 타면은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풍물하고 춤이 있습니다. 풍물 걸음새에 위에다 기분을 더 실으면 춤이 되죠. 이렇게 해서 그 내용과 그다음 노래와 춤 요것을 쭉 통일시켜가는 게 이 풍물 가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과무 일체라 그러는데 악 할 때 그 악이 이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소리에다가 내용을 담았다 해서 그 악하고 가, 노래, 가요 할 때 가짜죠. 그 다음에 무, 춤, 무용 할 때 무짜죠. 악과무일체라고 하는 게 바로 풍물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풍물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붓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고유의 붓, 즉 풍물 붓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악과무일체가 된 그런 통일된 모습을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풍물이 가락만으로 된 것도 아니요, 춤만으로 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그 어떤 구체적 내용만으로 된 것도 아닌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 풍물이다. 그래서 풍물은 오늘 한 가지를 이해하지 말고 전체 총체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풍물의 이해를 하려면 그 악과무 세 가지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세 가지가 펴면 펼수록 자꾸 새로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은 계속적으로 현재화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내용을 자꾸 담게 되고 새로운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노래가 또 첨가되고 새로운 노래가 첨가되니까 춤의 기분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풍물은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그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붓이 옛날 전통시대의 어떤 공동체 문화로서의 붓이 아니라 오늘날의 붓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이죠. 그 풍물붓의 이제 한 틀거리입니다. 이런 그 공을 던진다고 칩시다. 공을 던지면 공을 뒤로 탁 폼을 잡겠죠. 다리 뚫기도 하겠죠. 자, 이 동작을 만듭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동작을 한 단계를 또 만듭니다. 이렇게 던지겠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던졌다 치고 짝까지 나가겠죠. 근데 그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공을 던질 때. 그러면 탁 해서 폼 잡고 탁 다리 탁 던져서 딱 잡았고 내리면서 딱 했고 그 다음 사람 던질려다가 엎어졌다 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사람 또 엎어져서 어떻게 되는가. 바로 엎어지려다 딱 짚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부를 수도 있고 짚다가 다시 들고 돌아 일어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연속 동작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떤 장면을 하면 되게 생각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동작. 옷 갈아입는 거. 옷 갈아입는 거? 먼저 첫 동작 한번 보여보세요. 자, 독까지 자,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 타이슨 문 열었어요? 네, 제가 똑같이, 아니 똑같이 동작을 잡아가지고 타이슨 문을 열었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하면 됩니다. 네, 자, 열고 다요. 그 다음에 열었어요. 열었어요? 네, 열었어. 그 다음, 아니 됐어 이제. 저쪽에 넘겨줬으니까 동작을. 잡았어.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캐비닛 문도 안 열고. 그건 돼서 그건 동작 풀어도 돼요. 이제 저쪽 넘어갔으면 봐주면 돼요. 됐어요. 열어서 끊고 끊고 근데 이게 끊어.
끝내면 연결이 안 돼. 그쵸, 벗어야 끝나야지.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는 거고 뒤에 사람이 상상을 내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벗었나 보지. 벗었어요? 그럼 입어야 맞네. 어떻게 벗어야지 뭐. 원피스 아니에요? 검은색 옷? 실수했어요? 마음대로 상상해야지. 입어야죠, 그냥. 바지 볼래요? 치마 입을래요? 아, 그 말하지 말고 동작은 해요, 그냥 앞에서 본 대로. 그래서 꺼내서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벗었죠. 입어야죠. 자, 요거는 어떤 거 하는 그 연구냐면은 우리가 채플린 영화 보면은 이 사람 동작이 되게 분명하죠. 가서 그래서 딱딱딱딱 이런 게 그 동작이 분명해야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것이 잘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탁 보고 딱 쳐다보고 또 딱 잡고 탁 내리고 뭐 이런 게 딱딱딱딱 끊어지듯이 동작을 해야 동작이 잘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동작을 하는 거는 그 연결이 움직임의 연결이에요. 어디다가 탁 핵심을 줘야. 옷을 떼는 것도 그냥 이렇게 떼는 거 하고 딱 잡고 딱 보고 탁 드러내는 거 하고 이게 다르죠. 그런 걸 하나씩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에서 딱 끊어야 다음 사람이 아는가. 그래서 지금 뭐 옷 열었어 말로 하죠. 전혀 말을 없이 한번 해봅시다. 무슨 동작인지 다음 사람이 동작만 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전혀 말 없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쪽부터. 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다음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뭐 했겠습니까? 그 다음 동작. 자 뭔가 변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동작. 옷 열어서 끈질을 내가지고 뒤로 갔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옷만 벗어도 더럽고 벗어도 더럽고. 자 이제 앉아서. 네. 아까 내가 쭉 그 가락을 짤 때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짤 수 있다 그랬죠. 어린 시절부터 그걸 짤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 노조가 이 성장해온 길을 짤 수도 있고. 짤 거냐 그 틀을 하나 검토를 합시다. 오늘 풍물꽃의 이해이기 때문에 그 마을꽃 즉 옛날에 한 마을에서 굿이 진행될 때의 그 순서를 우리가 하나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5일날 발표회를 할 틀을 오늘 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틀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있게 됩니까? 마을꽃을 하게 되면 길놀이가 있게 되죠. 길놀이를 한다. 그 다음에 길놀이를 하는 건 의미는 뭐냐면은 오늘 굿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풍물을 치고 막 동네 방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뭐가 쫓아나올 겁니까? 강아지가 쫓아나오고 애들이 쫓아나오고 그 다음 이제 어른들이 쫓아나오게 되겠죠. 자, 길놀이입니다. 자 그러면 길놀이가 있다 뭐 곧 굿이 있다라는 건 다 아니까 길놀이에 따라서 쭉 쫓아나온 사람들이 일종의 그 둘레에서 난장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난장판 하면 그냥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소란스럽고 막 뭐가 뒤죽박죽이 된 파는 난장파야 그러죠. 즉 난장파는 바로 뭐 정리되지 않은 그런 판입니다. 즉 동네 사람들이 다 와구작작 몰려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막 풀어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굿이 진행된다면 평소에 쌓였던 감정도 막 풀어낼 수도 있고 또 술 한잔 먹은 김에 할 소리 못할 소리 해가지고 싸움이 붙기도 하고 또는 취해서 좋다고 노래 부르고 떠드는 패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벌어지는 정리되지 않은 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난장판에서 일정 부분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고사를 지내게 됩니다. 고사 또는 군무를 치게 됩니다. 집단 군무, 집단무를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사를 지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놀이판이 진행되게 되죠. 놀이판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판이 끝나면 뒤풀이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보통 구판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거 이제 마을굿이 진행될 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보통 무굿, 무당이 굿할 때도 대체로 이 그 순서를 따릅니다. 즉 어떤 순서냐면은 처음에 청신, 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오신, 신을 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송신, 신을 보내는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청신, 즉 신을 맞아들인다. 그 다음에 오신, 신을 즐겁게 놀게 해준다. 그 다음에 송신, 신을 보낸다 라고 하는데 무당에서, 굿에서 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서양의 신은 하느님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한국의 신들은 훨씬 더 그 자기 이렇게 다양한 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신, 산신이나 또는 뭐 용신, 하늘신, 태양신, 하늘신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경옥 장군신 뭐 이렇게 모시고 있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그 고대에 즉 이 농사가 아주 자연에 의존해서 할 때는 보통 비의 신이나 또는 천신, 호랑이 산신 뭐 이런 사람 이런 걸 신으로 많이 신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로 사회가 발달하게 되니까 어떤 그 이 농사의 풍요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이지만 그 풍요를 또 빼앗아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빼앗아가는 풍요로움 즉 자기의 생산물을 빼앗아가는 그 것을 막아줄 신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배자에게 항거했던 사람들을 신을 모시게 되죠. 자, 그 신들이 즉 채영 장군 신, 이조 시대에 이조의 그 양반 지배가 가능해질 때 거기에 즉 이성계가 정권을 잡는 데에 대해서 반대했던 채영 장군 신이라든지 또는 이조 시대에 그 어떤 이 그 어떤 개혁을 하는 때가 뜻을 못 이루고 죽은 임경엽 장군이나 남희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무당의 신으로 많이 모시고 있죠. 이것이 이제 자기를 대신 지켜줄 사람들을 신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조 마렵에 가면은 그를 지키는 것은 어떤 그런 외부의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즉 민중의 힘이다 라는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하늘님에 대한 사고가 생겨나게 되죠. 즉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님이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민중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제 경향까지 생겨납니다. 이런 것이 쭉 그 사회가 발전해옴에 따라서 또는 민중의식이 성장해옴에 따라서 변해가는 굿의 신격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청신을 옛날처럼 어떤 신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동료를 모셔드리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즉 길놀이라는 것은 우리 공연이 있다는 알리는 행위가 길놀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즉 포스터를 붙이고 또는 홍보를 하고 안내장을 보내고 하는 것이 길놀이일 수도 있습니다. 놀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이제 관객이 오겠죠. 관객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객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놀이를 진행할 그럴 동료들이지. 그래서 이 관객을 불러오는 것 또는 우리가 초청한 손님들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난장이라는 것은 어떤 통일되지 않은 의견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 그 다양한 의견.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주먹 다짐을 해서 통일할 수도 있고 설득을 해서 통일할 수도 있고 논쟁을 해서 통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의 앞대가리에는 그런 다양한 의견의 제시 또는 그런 쟁점들, 갈등 이런 것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이제 어떤 집단의 의견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게 되죠. 혹은 주제의식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그 공연의 주제로서 또는 의미로서 표현되고 그것이 어떤 집단무 또는 그 합의된 내용을 노래로 부르거나 또는 뭐 집단 춤으로 추거나 아니면 노래나 춤을 안 추더라도 어떤 하나의 상징 형태로 드러나거나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대체로 그 아니 아프리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판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어떤 재판 의식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주제 의식으로 통일된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 통일된 관점으로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여기까지가 현실이라면 현실에서 어떤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은 지향을 가지게 되는가, 우리가 바라는 바는 뭔가 이런 것들이 통일되게 되죠. 그런 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놀이판으로 이제 모아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장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양한 장면은 여기서 모아진 주제의식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탈춤을 저 전에 잠깐 보지만 탈춤에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양반과장도 나오고 또 먹중과장도 나오고 즉 여러 가지 중들 그다음에 파괴승과장도 나오고 또 바람 피우는 미할 영감 장면도 나오고 또 그 바람 피우는 미할 영감을 하고 따지다가 미할 영감한테 채워가지고 죽는 미할 할멈도 나오고 또 미할 영감이 데리고 온 기생첩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장면들이 아무 연결 없이 여기 배치됐을 때 그 관련성은 뭔가 라고 할 때 그 아무 관련 없이 배치된 여러 장면들을 하나로 꿰뚫는 것을 찾아내려면 그 가운데에다가 여기다 농민하고 놓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즉 그러한 봉건 시대에 한 농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농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농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수탈자로서 양반이 있고 또 그 수탈자에서 양반이 있는데 그렇지만 절에 와서 불공이나 들고 빌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숙명론적 종교로서의 그 불교가 있고 그 파괴승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 그 어떤 여성 억압의 구조로서 축척 구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성 억압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가 뒷발에 치여서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죽고 나서 장사도 제대로 안 치렵니다. 그냥 독경 한번 하고 쓱 치워버립니다. 시체를.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 여성상이 있고 이런 것이 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요 여러 상관없는 장면들이 하나로 쭉 연결이 됩니다. 요 가운데 관객이 앉혀서 본다면 여기에 온 손님이 앉아서 본다면 다 이해될 수 있는 장면들만 여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 놀았다 하면 뒤풀이는 이제 요 논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 앞에 현실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매듭의식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하나의 우리가 쭉 한 곳을 구성한다라고 할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를 골라 뽑아서 갖다 끼워 넣으면 됩니다. 끼워 놓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즉 손님들이 보기에 구세선의 신이죠.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그 손님들이 보기에 즐겁게 놀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판에서는 손님들이 보기에 즐겁게 놀면 되고 여기서는 다양한 의견이 처음에 갈등으로 드러나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뒤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지면 됩니다. 그 양식들은 지금 오늘날에 어색하지 않을 다양한 것들이 배치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거에 많은 표현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 장면들을 어떠한 순서로 놔야 할 것인가만 정해놓으면 됩니다. 자, 어떠한 순서냐? 우선 길놀이가 있겠죠. 자, 와서 같이 모입시다 라고 하는 길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포스터를 어떻게 찍을 건가, 어떻게 홍보할 건가도 검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난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쟁점, 또 혹은 처음에 온 손님들이 우선 좀 쟁점을 일으킬 때는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할 때에 앞에 같이 숨을 쉬고 하는 공동체들도 좀 넣고 또 좀 신에서 달려온다고 헉헉거릴 때 쉴 수 있는 여유, 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놀이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같은 의견 가졌네, 오늘 공연 보러 왔네, 또는 저 사람은 아무개 노조 사람이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집단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고사를 지내건 아니면 같이 노래를 하나 부르건 또는 노래 부르면서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집단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을 하나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즉 이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몇 개 배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 결론만 지어주면 되죠. 매점이씩. 자, 각 조별로 짜고 싶은 내용을 세 번째 날 몇 개 설정을 했던 게 거기 적혀 있습니다. 써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그 틀을 거기 관계자들이 다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 지난 시간 어떻게 두 조 정도 짜기로 했었지? 네. 우선 두 조로 나눠서 오늘 그의 틀거리를 짜버립시다. 라이트 영 빨간색으로 짜인 재수가 강정 좀 치워줘도 이 각각의 해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장면, 여기서 장면을 적어줘야지. 여러 개 여기 해당한다. 어머, 근데 또 그런 건 아닌데. 장면, 장면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쌤 이제 누구다고? 진작 야간 훈신이. 여기로 누구다고? 아, 그 지금 그런 걸 다 해놓고 내일 그 금요일부터는 연습만 한다고요? 그렇지. 너무 시간이 좀. 그러니까 너무 쉬워. 이거는 그 빨 돼 있는 거를 주소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 돼 있잖아. 발표했던 거 중에서 주소내야 되는데
저기도 그렇게 해놨나? 잔업하지 말고 우리 진짜 시간에도 너무 많네. 잔업하지 말고 금요일날 또 이걸 어떻게 이거 여기에 맞는 걸 어떻게 집어낼지를 잔돈 내시다. 누가 했어 누가? 난 여기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 장면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집어낼지를 생각을 합시다. 그 장면을 확실하게 좀 예 금요일까지 뽑아주세요. 아니요, 숙제는 하는 거야. 자 그럼 오늘은 확실히 명필이다. 여기는 뭐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하고 헤어져야죠. 네. 너무 안 모였다라는 평가는 하지 말고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거 찐이야. 이걸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거기 했어요. 다음에 금요일 날 가져오겠습니다. 원래 책 한 번씩 네 글씨예요. 남겼어요. 장품은 어디예요? 이만 해라. 금요일날 됩니다. 애들만 기다려. 이만 먹어요. 엄마. 취재하고. 고조. 고조. 바로 제대로. 재숙 씨 거기 들어갈 거야? 고조 아니. 아니에요. 그냥 이거 써봤어요. 지금 저거 이게 나 시간 나누신 거 아니죠? 이런 데서 나누지. 여기 이제 붙여가야지 자꾸. 어머 내 어느 내용에 좀 더 마음에 드는가 이거 붙여가지고 좀 더 여기 붙여라 이거 아니 어저께 이제 아까 우리 이 나눔진 하듯이 손으로 들어오고 여기 차례대로 나눠줍시다. 이게 날봐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거 뭔데 아침 주로부터 식당에 온 시간인가 날이 했던 것이 86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장단을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을 여와서 처음 이게 말로 다시 해보였는데 그때 통모를 할 때는 정말 선배들한테 야매로 배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디 따라갔다가 잠깐 하루 동안에 그냥 배운 거였는데 그때는 나는 그 풍물에 대한 배울 때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의 7, 8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진가를 발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결론은 역시 선배님들이 하라고 하는 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따라가야겠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며 후배를 그렇게 이끌어 강압적으로 이끄는 것이 선배의 도리다라고. 오늘 참 재미있었고요. 인정입니다. 그리고 인정입니다. 아니 뿌듯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 근무가 다음 주에는 못 오거든요. 오늘 나오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는 못 나오기 때문에 되게 서운하고 고민이잖아.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한 명이 빠지거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좀 위축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요. 물어보면 또 찾아갔어요. 그 간식이 근데 간식 찾아갔어요. 여기를 네 고랭이면 고랭이고 그분 다 갔대요.
저거 느끼는 건 뭐야? 이제 남자 배우에 대한 요청은 많아질 테니까. 안 키워. 반대하기 있잖아요. 너 그래도 가만히 있네? 참아야 하는 일, 나누가 하는 일인데. 제가 평가를 해줬는데 한 것도 없고 지각 안 하고 결석만 하고 근데 지각만 소번을 하고 그냥 결석만 안 한 게로 세보 언니 지각 빼고는 결석이잖아. 어디가? 그 조항만 없애면 뭐 배런 사람 없다. 저는 진짜 근무만 아니면은 한 것도 안 빼주고 있어요. 다음부터도 지각 하면서 결석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잘 몰랐고 그러니까 두 번에 빠지고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개인 자정상으로 핑계를 대는 것도 그렇고 진짜 너무 오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한 번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또 못 따라가고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또 그 시간에 꼭 멀리 되는 시간에 또 앉아가지고 또 노력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미안해서 또 못 나올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또 오히려 돼가지고 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몇 번 이렇게 선배들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몇 번 해본 건 있었는데 어제도 진짜 되게 흥미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오늘 이거 들으면서 많은 것들 다 됐고 그리고 이제는 이거 뭐 작은 마당 하나라도 보면서 이런 오늘 배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그 정도로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성애를 만나버리면 고대에 성애를 만났는데 저번 주에 한 얘기들 그런 것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같이 만나서 하자고 그냥 재밌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되게 날씨도 추웠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거라는 희망 아래 이렇게 왔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서 좀 그게 좀 속상해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참 병원 근무라는 게 참 이런 것에서부터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속상하고 저는 끝나는 날까지 다음 주에는 잘 모르겠어요.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같이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도 6년 만에 풍물을 해봤는데 몸이 잘 돌아가진 않지만 참 좋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또 풍물 기름만 치다가 손하고 입으로만 하니까 참 재밌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빠진 건 날씨 추운 것보다 통화를 밝았더니 근무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 사정으로 이제 빠지시는 분보다는 그런 어떤 그런 직종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는 사람 수에 얽매이지 않고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모여서 정말로 진실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빠질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왜 빠진다라고 그 이유와 사유를 대면서 그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저기 전화를 좀 주시고요. 제 전화번호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민중의 일을 거두면서 앞으로 고민도 있고 일기생으로서 서로 이렇게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서로가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단 모인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해서 참 저도 열심히 더 하고 싶어요. 좋아요. 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오늘 조금 빗나갔지만 요거 가지고 또 다음 시간 정도면 훌륭한 작품으로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장면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이렇게
오늘은 빨래춤만 친 건데 이제 여기다가 빨래만 갖다 주워다가 널면 됩니다. 그럼 그 장면만 잘 정리를 해주면은 쉽게 되니까 금요일 정도면 그 짜고 모래 붙이고 그다음 월요일이면 이제 연습하고 장면 배역 정하고 금요일 날 연습해서 그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면 할 수 있죠. 그래서 3월 5일 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나도 배역 하나 남겨놔서 신문하고 신청을 해놨대요. 금요일이잖아요. 3월 5일이 금요일인가? 예, 예. 아, 금요일 날? 아니, 월요일 날 갈 거예요. 아니, 금요일 날 갈 거예요. 월요일 날 갈 거예요. 연습이 한 번 더 있나 봐요. 그러니까 3월 5일 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도 배역 하나 빼놔줘 하면은 그날 와서도 할 수 있는 배역으로 남겨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들 하라고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 번 나오고 싶은 사람은 뭐 그리고도 나오고 탈수고도 나오고 뭐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배역이 모자라면 옷 갈아입고 나오고 탈수고 나오고 뭐 한 서너 번 나와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그러면 태워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